할렐루야, 순복음이드교회입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태양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71편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태아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인구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아마 낙태는 이제 죄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낙태의 허용기한을 두는 개정안과 전면 폐지안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라 정확한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와 개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존중과 연결되는 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대비 낙태율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빛도 보기 전에 죽어야만 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하기를 자식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자식은 자기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가문이 살고 죽는 것은 출생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낙태법 폐지에 찬성하는 측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남녀간의 합의와 사랑으로 생긴 아이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피해는 여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문제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낙태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함께 모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낙태를 완전히 찬성도 반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태 자체가 법적으로 죄가 되거나 아니면 전면 폐지를 통해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 외에 좀 더 나은 방책은 없을까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자격적 기준을 어디서부터 인정할 것인가는 큰 쟁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자궁 속에 침내 유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 속의 침례 유한이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차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성경 누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시고 주님께서 모태에서 내장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다윗은 잉태에서 출생까지의 전 과정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나로 호칭함으로써 태아 자신이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잉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잉태는 성교를 갖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수정란의 형성 시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궁 속에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성교를 갖다는 표현과 수정란 형성 시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다음날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열매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부터 이미 농사의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씨가 뿌려진 다음부터는 자연적인 수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논과 밭을 정성껏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을 근거로 수정란이 형성되는 모든 시점에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인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상식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열관 본문을 통하여 수정란이 형성되는 다양한 시점들 가운데에 어느 한 시점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시면서 잉태의 시점부터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성경적 근거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수정란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 주체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위 법률인 모자보건법은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형법에 잔존해 있던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올라갔고, 이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낙태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법적 낙태는 모자보건법을 통한 산모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압이나 폭행이 아닌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서 일방적인 고충을 여성만이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에서 불평등의 논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쾌락을 즐기기 위한 부류의 사정이나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여성도 자신에게 잉태한 생명을 지우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에 대한 애착을 더욱 느끼는 모성애가 발동할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희생하며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이 짐을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있으나 남자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여성은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활의 문제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불보듯 보이는 상황에서 그 누가 이런 선택을 하는 여성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논리의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인 역기능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요인을 들자면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막의 문제, 양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젊은 세대들은 아예 시작부터 좌절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를 낳아서는 살아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는 자신도 없고 책임도 없기에 무기력한 결정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 중단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가 2년여 동안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자동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의 일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임을 전제하는 이상 모든 형태의 낙태는 살인행위이며 낙태가 합법화되는 경우는 생명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뿐일 것입니다. 여하튼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율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계층과 당사자 간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는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얻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 공간을 쉽게 얻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거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정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기도 전에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감당 못할 문제 앞에서 생명의 탄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임산부가 아이를 키우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입양을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아기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아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베이비붐 시대도 주셨던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악행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